사로잡혀 있는 곳은 창 밖으로 보이는 야. 내가 반갑지 않아? 조금 의외인데? 네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. 나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. 세란, 다시는 널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게 제일 무서웠어. 다행이다. 이렇게 다시 널 만나서. 많이 힘들었지. 하, 이렇게 수척해지다니. 모두 내 탓이야. 전부 들었어. 구원자님이 널 없애려고 하는 거. 내가 구해줄게. 내가 구원자님에게 다시 말해서 널 살려. 왜? 없어졌으면 좋겠어? 세란이도 또 하나의 나인걸. 네가 그 아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니. 네가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. 레인은 없어졌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! 옷 좀 바꿔 입었다고 헷갈린 거야? 정말 머리가 나쁘네. 내가 레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걸 보니까 넌 레이를 진짜 좋아하는 것도 아닌 건가? 하긴! 바보들이서 부둥켜안고 서로 위로만 해댔으니 그런 고차원적인 감정이랑은 거리가 멀었겠지. 겉다위가 다시 불러낼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큰 오산이야. 잠깐만. 가만히 보니까 너 내가 이러는 거 즐기는 거 아니야? 누가 감히 너한테 즐기라고 했어? 너 스마트폰에 대해서 안 보지. 이리 내놔. 넌 가치 없는. 아무 생각도 감정도 가질 자격이 없어. 그래, 바로 그거야. 넌 항상 그렇게 마음이 편해. 멍청이 같은 놈이 없군요. 어리나 쓸모. 나의 약해 빠진.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이게 아니야. 이런 건 사랑스러운 아이한테만 주는 거야. 너처럼 가치 없는 물건에게 줄 건 없어. 전에 나한테 받았던 자랑을 이 태도가 건방져서 안 되겠어. 식탁 위에 있는 음식도 쳐다보지 마. 네가 먹을 거 아니야. 네가 가치 훌륭한 나 같은 사람만 먹는 거. 너? 좋으면 먹다 버린 비스킷 하나 얻어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. 아, 그렇지. 나한테 걸맞는 연인 같은 거지. 같이 넌 그 사람이 죽도록 부럽게 하지. 절대 그 사람처럼 볼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있게 이야기 중정이네. 왜? 어쩌면 너한테 희망이란 게 생길 수 있잖아. 예수가 마음에 드는 좋은 예배를 주지 못하자. 기스야. 진짜 못해. 상상 초월이 아니야. 내 연인이 될 사람은 널 좋으로 그대로 선택한다.
재밌겠다. 네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기대도 재밌겠다. 난 계속 그렇게 상처받아야 돼. 계속! 계속 즐겁게 해야 네 목숨을 보조할 수 있다. 건방지게 굴었으니까 이제 네가 제일 싫어. 그렇게 애원하는 눈으로 쳐다봐도 소용없어. 이제 여기다 혼자 놔둘 거야. 그래, 그 표정이야. 그렇게 외로움에 사무치는 듯한 그 입장. 너한테 어울리는 건 그렇게 슬픈 표정. 장난감이야!